나스트로 위에 기꺅강큰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2019년 1월 29일 화요일이고요. 벌써 운동을 다시 시작한 지 4주차예요. 4주차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주차는 제가 운동을 3달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 나오는지 그 판단을 해서 수정 원RM을 측정을 했고 그 수정된 원RM으로 새로운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2주차부터 복귀 1주차라고 치고 지금 복귀 3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2주차 영상이 있겠죠? 2주차 영상 오늘은 벤치프레스 원RM의 90%로 운동한 거를 올릴 텐데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떻게 운동을 할지 그 계획적인 거를 지난주 주말에 여자친구를 보러 안동을 내려가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짧게 수다 브이로그죠. 수다 브이로그로 올라갈 테니까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제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인 이런 일반인도 충분히 주 2, 3회 운동해서 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제 제천 시골 라이프 영상의 목표입니다. 아마 제 수정된 원RM이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. 근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 원RM 데드리프트가 195였는데 수정된 걸 170으로 잡아놨고 스쿼트는 170kg이 원RM이었는데 150으로 낮춰놨습니다. 그리고 벤치 원RM이 110kg였는데 100kg로 낮춰놓고 오버헤드 프레스가 원RM이 70kg인데 60kg로 낮춰놨어요. 그 이유는 기존 원RM에서 제가 1주차 때 수행 능력을 하다 보니까 80에서 90% 정도까지는 이제 수행 능력이 나옵니다. 그래서 수정된 원RM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자세나 자극을 좀더 가져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려드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수정된 원RM이 100kg이기 때문에 2주차는 90% 무게인 90kg를 가지고 4세트를 진행을 했어요. 근데 4세트를 이제 한 회씩 한 번씩 반복을 하는 훈련법을 가져갔고 이미 제 원RM이 90% 이상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제 고반복은 무리고 이제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자극을 느끼면서 무리 가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영상 편집하신 거 같이 보도록 하시죠.